네, 805장 그리스도인 청년. 네, 그리스도인 청년의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시편 119편 9절, 잠언 5장 1절로 6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가까이 기억하라.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의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806장입니다. 그리스도인 청년. 시편 110편 3절, 디모데전서 4장 9절로 13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네, 눈이 좋을 때 청년이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받은 대로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미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대해 전념하라. 예. 열심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를 때까지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시키시겠네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네. 807장부터는 안식일입니다. 우리 청년이 또이 시간 개념, 예, 그거를 알아야 될것 같아서 같이 세 장이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안식일을 통하여 주셨는지. 에스겔서 20장 12절, 20절,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7절. 제가 실수하지. 그러니까 눈이 맑을 때, 예, 청년들이요. 하나님을 알고 하십시오. 저는 그냥 아이들만 가르쳤는데 50년이 지났더군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 그리스도인 청년 지금 읽었고 안식일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808장 안식일.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 1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809장 안식일.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 이사야 66장 22절 23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네. 이 안식일의 의미가 이렇게 깊고 넓고 높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공간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함께 창조하셔서 그 아름다움의 아름다움을 인생에 주셨습니다. 예,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자연, 자연계, 산과 바다와 들과 높은 나무와 예쁜 꽃들과 또 맛있는 채소들과 과일들 그리고 뛰어놀 수 있는 푸른 잔디, 더 넓고 푸른 하늘,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요소들을 공기와 물과 네, 이 모든 요소들을 주셔서 새들과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스도인 청년의 때에 이 시간과 공간의 하나님을 또 이 안식일에 거룩함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력 있고 배력 있고 자비하신 그 능력을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함으로써 어느 때에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쓰실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네,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